안녕하세요, 낚시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유튜브 정량민님과 함께 이 교촌 이름은 모르겠지만 매운 거를 한번 먹어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명민님 먼저 드세요. 예, 감사해서 먹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다리를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낚시TV에 님하고 같이 집에서 먹방을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세요. 저도 똑같이 한번 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봐. 아, 맛있어.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막 대기 매번 거를 좀 했는데요.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것보다 뭐 그렇게 맵지는 않는 것 같고, 진짜 좀 맛이 좀 다른 집하고 맛이 좀 틀리네요. 굉장히 맛있네요. 오늘 낚시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또 집에서 이렇게 먹방을 해보는데, 오늘 또 어떤가요? 손맛도, 오늘 낚시할 때 손맛도 많이 느끼고, 먹방할 때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우리 낚시TV님하고 내하고 누가 잘 먹습니까? 여러분도 판단하고 있으십시오. 매번 거 누가 지금 잘 먹겠는가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맛있다, 싸봐. 이번엔 날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르지 않고 나세트 맨주로 고르지 않고 다치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 맛있어. 또 한두 가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으면서 매콤하네요. 네. 진짜 맛있네요. 이 집의 자랑은 진짜 할 만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쪽발로 저 먹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쪽발로. 여러분들 누가 더 잘 먹어요? 판단해 보십시오.
맛있다. 음료수 따서 드세요, 매콤한. 카풀은 이제 그 낚시하러 나가면은 낚시하러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 제일 어종을 잡고 싶어하는 어종이 뭐예요? 정새치요. 정새치.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거 방파장에서 낚시를 갯바위에서는 무슨 낚시 고기를 잡아보고 싶어요? 뱅에돔, 참돔, 돌돔. 그런 걸 잡고 싶고요. 그리고 방파장에서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파장에서는 뭐를 잡고 싶어요? 도다리하고 강어요. 도다리하고 강어는 지금 현재 송정 자체 내에서는 지금 처리 안 되고 앞으로 강어가 제가 강어가 메달을 잡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성산 가이드 할 때, 성산 가이드 할 때 1m 20짜리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낚시 가이드를 하면서 지금은 그 낚시점이 없어지지만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또 올게 제가 어종을 기록 갱신을 했던 그 어종이 뭐냐면은 산깔치거든요. 산깔치 1m 20 딱 잡아냅니다. 1m 20으로 바로 해가지고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손맛 있고 기록이 지금 내가 있는 거는 제가 참돔 96입니다. 제가 참돔 96이고 집에 사진하고 지금 영상은 유튜브에 아주 오래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래전에 올라갔고 그거는 제가 그 원전 갔을 때 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낚시TV님이 지금 여기에서 초등학생 때는 괜찮는데 앞으로 중학교 들어가고 이런다면은 또 뭐 또 사춘기로 또 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사춘기를 좀 제가 그런 대로 안 들어가고 또 저랑 같이 낚시를 하면서 낚시로 제가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한 시기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갯바위에서 조금 전에 낚시팀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돌돔 같은 거, 참돔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뱅에돔 이거 잡아본다 그러는데 그런 공부는 제가 지금은 현재 초등학교고 또 제가 갯바위 같은 데는 잘 안 들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또 안전 교육까지는 다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낚시 TV님도 저하고 같이 부지런하게 그래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잘 좀 재밌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돌돔과 참돔과 뱅이돔을 잡게 응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제가 팬분들이 지금 팬 저인데 나치트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은 저를 아는 척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는 내가 바뀌질 않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뀌질 않고 여러분들이 전능민 유튜버 아닙니까? 하면은 제가
뭐 좋은 거 하나씩 있을 뿐이겠네. 그뭐 이게 지금 자체 내에서는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앞으로 또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고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갯바위를 소개를 시키다 한다면 내 낚싯대 안 들고 가서 갯바위를 소개를 했다면 이게 원투 포인트 이게는 찌낚시 포인트 이래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뭐로 나옵니까 하고 채팅을 치게 되면 저는 그 자리를 현장에 가서 낚시를 직접 해봐 보고 만약에 원투 자리 같으면 제가 원투 자리에서 지적이 들어간 것 같으면 댓글에 달렸다면 원투 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찌낚시 그 자리에서 댓글이 들어왔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또 찌낚시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 친다면은 낚시터만 소개를 시킨 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활용을 하는 자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낚시 팁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최대한 탐나는 고기를 잡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낚시 팁님도 제가 부지런하게 여기 뭐라 하면서 낚시를 시킬 거예요. 지금도 현재 잘못되고 있으면 내가 지적을 참 많이 하고 되게 뭐라 합니다. 그런데 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 같으면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낚시TV님께서는 너무 저를 괴롭히다시피 그런 식으로 낚시를 알려고 들으려고 그랬기에 역시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좀 귀찮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또 뭐 있냐면 우리 낚시팀은 학교 다니다가 보기에는 지금 정수리 캐스팅하고 참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하는데 앞으로 또 캐스팅도 잊어먹기 전에 좀 더 비워볼 것이고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제가 캐스팅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한 몇 장면 봤을 겁니다. 봤는데 저는 완전히 정수리 캐스팅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수리 캐스팅으로 사람 머리 위에서 치서 정수리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몸 다 할 때까지는 저는 끝까지 정수리 캐스팅으로 용어를 붙이겠습니다. 용 캐스팅, 무슨 캐스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많아도 나는 진짜 우리 한국 포주말로 정수리 캐스팅을 갖고 저는 고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캐스팅이 나오더라도 다른 캐스팅은 내가 가르치를 안 하고 완전히 우리 낚시 TV님들한테 완전히 정수리 캐스팅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낚시 TV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수리 캐스팅에 100년, 1000년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해주세요. 네, 금방 낚시 TV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똑바로 알고 들어간다면 다른대로 알고 우리 한국 영어 글자로 그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 고집을 하고 싶어요. 그 고집을 하고 싶어서 정수리 캐스팅이라고는 저는 영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먹방을 하면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끝나고도 요 완전히 먹을 텐데요. 완전히 지금
비주얼을 보게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좀 보여드린다 하는 묶기 전에 비주얼을 좀 보여드려야 된다는데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 편안하게 좀 묻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많이 먹자. 정수의 캐스팅과 오랫동안 사용해 주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